먼저 저희 한사모 회장으로 계신 우리 박계옥 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은 유례없는 무더위와 태풍을 지나고 이제 가을하늘 더 높은 계절을 앞에 두고 저희 제44차 역사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허락해 주신 허성관 장관님을 비롯해서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강화문 광장이나 SNS를 통해서 서로 비방하고 끝간데 없는 폭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들 참 가슴이 답답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갈등이 우리 한민족의 홍익사상으로 불식시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전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허성관 장관님은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 공동대표 또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시면서 우리 역사 밝히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허성관 장관님께서 북방민족사를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성관입니다. 예, 지금 저녁들을 어떻게 드셨습니까? 예. 좀 출출하실 텐데 그것도 참고 강의를 들어오시는 무슨 열정을 아주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의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북방민족사 강의 안 그렇나요? 근데 저도 이 전문적으로 그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재미로 쭉 책을 보던 사람이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전공이 있습니다. 회계학 전공입니다. 경영학 전공인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재밌어갖고 자꾸 이래저래 책들을 두루두루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고 좀 뭐 잘 보지도 않는 걸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거 이야기 한번 해달라 이래갖고 옛날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조단조단 이야기를 했더만은 이걸 강의를 한번 해달라 해서 했더니 오늘 여기까지 불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옛날 놓친 애들 어디 읽은 이야기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목이 개관이니까 깊은 것까지는 할 수도 없고 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만 그렇게 쭉 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옷도리를 좀 벗으려합니다. 이게 이제 북방민족사인데 이 북방민족은 글자 그대로 북쪽에 사는 민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도대체 북방민족의 정체가 뭐냐? 이것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게 북방민족 범위 또 이 북방민족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걸 한번 보십시다. 이게 북방민족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국 쪽이나 아시아 쪽에서 이야기할 때 만리장성 이북의 살면서 중국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괴롭혔던 민족들 이게 이제 중국 북방민족입니다. 만리장성 이북에 살던 민족들인데 그러면 거기에 살았던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민족들인가 가만히 끌어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아까 30분을 그걸 해서 8시 반까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살았던 민족들을 시대순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그냥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흉노족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선비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선비족하고 돌궐족 사이에 유연이라는 민족이 또 있습니다. 유연이 있었고 돌궐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란족이 있고 여진족이 있고 몽고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디습니까? 그 아니 여진족이 몽고족이 더 먼저죠. 여진족, 몽고, 예멕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냥 큰 흐름을 보면은 이 흉노족과 돌궐족들은 북방에서 대단히 맹위를 떨쳤지만은 일부는 한화되거나 한족들하고 융합이 되어버리고 일부는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서쪽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비, 거란, 여진 이 민족들은 융합되거나 완전히 한화돼가지고 민족의 이름은 있으나 현재 거의 실체가 없는 민족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청나라라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청나라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광대한 강역을 만들어준 청나라의 경우에는 중국 소수민족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은 현재 만주를 비롯해서 중국 전역에 만주말을 가르치는 초등학교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근데 우리 조선족들은 중국 가면 조선말, 우리말 가르치는 학교 다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있잖아요. 이게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역사에서 거의 흔적이 사라져버린 그런 셈이 됐고요. 그런데 이런 민족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나라, 즉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들은 셋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는 몽고, 하나는 터키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일본인데 일본 사람은 절대 아니래요, 저거가. 아니라는데 그때 끼워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빠져라. 그래서 일본은 빠져있다. 일본까지 포함하면은 이 네 나라만이 북방민족의 그 이 북방민족을 이은 국체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체제는 유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북방민족적 색채를 아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소위 CIS 국가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소련 연방에 속했다가 소련이 와해되면서 독립했던 나라들 예를 들면은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북방민족적 색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랄 게 그 카자흐스탄은 그 중앙은행에서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이 있잖아요. 당군 동전이에요. 한글로 당군 이래놓고 그 동전 표지에다가 곰도 새겨놓고 호랑이도 새겨놓고 이런 동전을 만들어요. 만약에 민간이 그런 동전을 만들었다면 그런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텐데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에서 그걸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자흐스탄 서울이 수도가 그 아스타나이잖아요. 아스타나. 그게 우리말로 발음하면 아사다리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굉장히 그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 방문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친연성이 있는 그러면서 이 북방민족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래서 대체로 범위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 만리장성 이북에서 발흥한 민족들이다. 이것이 이제 북방민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북방민족들에 관한 기록을 주로 많이 남겨놓은 게 그 중국 사가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역사를 남기지 못했고 또 자기들 스스로 문자를 대부분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자기 역사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중국 역사사에 나타나 있는 또 중국 역사가들이 인식한 북방민족 특징들을 보면은 이제 흉노족 봅시다. 지금 이거 한문으로 제가 써놨잖아요. 가로 안에. 이거 옥펜 뜻을 그대로 찾아가지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보면은 흉노. 이거 노는 노예란 뜻 아니에요. 그죠? 흉은 무섭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노예 같은 놈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국 그러면은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꽃뿌리 같은 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흉노. 무서운 노예 같은 놈. 그 다음에 돌궐. 골자는 오랑캐니까 무지무지하게 싸놓은 오랑캐 같은 놈들이 돌궐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몽고족.
요거는 아주 멍청하고 쾌쾌먹은 놈들. 이게 몽고족들입니다. 한문 뜻으로 그대로 새기면은. 그 다음에 예맥, 이 예맥은 우리인데요. 예맥은 우리인데. 이게 예는 무엇입니까? 더럽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맥이라는 것은 한자 옥편을 찾아보면은 곰만큼 큰 고양이 같이 생긴 무서운 짐승 뭐 이런 정도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러운 고양이처럼 생긴 무서운 짐승 뭐 이런 정도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비족은 보면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별 볼 일은 없지만은 상당히 비천하지만은 아주 고운 놈들이다. 이래 이야기가 됩니다. 선비족은. 그 다음에 이제 거란족은 이건 조금 새기는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또 대체로 그 뜻을 좀 존중을 하면은 글자 뜻을 존중하면은 정성들에서 애쓰는 사람들이다. 거란족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진족은 글자 그대로 아주 참한 계집 같은 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중국 사가들이 표현할 때 그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흉노나 돌궐이나 몽고나 우리 같은 예맥이나 이 북방 민족들은 중국 한족들하고 끝까지 싸운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정체성을 잃지 않고 뭐 사라지거나 간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끝까지 자기들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끝까지 싸웠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름을 붙일 때 대체로 공통적으로 무섭다는 뜻을 여기다 많이 써놨어요. 무섭다는 뜻을.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썼을 거예요 아마. 워낙 당해서. 그리고 밑에 선비나 거란이나 여진이나 얘는 거의 나중에 흉노도 일부는 그랬지만은 완전히 융화돼 갖고 그 민족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그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칭을 쓰면서도 그래도 좀 호감이 가는 비칭들을 써줬다는 것이지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각 민족들을 북방 민족들을 중국 사가들은 이 비칭으로 표현을 하면서 무섭게 표현하고 더럽고 무서운 놈들 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괜찮은 놈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것 같더라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여러분들 그 북경우에 그 서북쪽에 탁록이라는 데 가면은 요새 그 뭐 저기 탐원공정인가 중국에서 그걸 하면서 몇 년 접됐습니다. 거기다가 귀근론이라는 그 사당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삼조 중국 조상 세 조상을 모시는 곳 이래가지고 거기에는 보면 염제 신농 황제 헌은 그 다음에 치우천왕 이렇게 딱 모셔놨어요. 치우천왕.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치우는 절대로 중국 한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치우를 한자로 써놓은 그 뜻을 그대로 생기면은 어떤 뜻이 됩니까? 더러운 벌레 같은 놈 이래 됩니다. 누가 자기 조상 이름을 그렇게 나쁘게 짓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름만 봐도 치우는 절대로 한족의 조상일 수 없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치우를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어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그 좀, 그 이제 유구한 연언을 확정하기 위해서 치우천왕을 입양을 한 셈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름 그 자체만 봐도 치우는 절대로 한족 조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식의 그 뜻풀이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중국 역사에서 이 북방민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춘추전국 시대는 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진시황, 진나라, 서한, 그러고 15년밖에 안 되지만은, 이 중간에 신나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동한이 있고, 요거 망하고 난 다음에 삼국시대로 나갔다가, 나중에 사마시들이 통일을 해갖고, 이 사마시가 망하면서 56국 시대가 되고, 그 56국 시대를 북조에서 마지막으로 통일을 한 게 북입니다. 선비족이고. 근데 이 선비족이 이제 한참 지나갖고 동이 서유로 갈라졌다가 동이가 북제가 되고 서유가 북주가 되고 그 다음에 양자강 이남에서는 이 서진이 일부가 도망가가지고 동진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송제 양진으로 바꿔지는 그러면서 그거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진나라 진시황은 한족입니까?
한족입니까? 이거 융족입니다. 오랑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 저기 춘추 전국시대 이 각 그 제후들끼리 회맹을 하는데 진나라 그 진시황 그 선조들에 대해서는 너들은 오랑캐니까 이거 끼지마 하고 끼어주지도 않아요.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오랑캐족입니다. 그러니까 북방민족이죠. 융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한은 유방이 세운 나라니까 이건 당연히 한족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이 유수가 동안을 세울 때까지 중간에 잠깐 찬탈을 했던 이 신나라는 흉노족입니다. 흉노족. 흔히들 사서에는 왕망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왕망이 아니고 김망입니다. 즉, 왕망의 증조부가 김일제라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고모가 김정군입니다. 김정군. 그래서 이제 흉노족이 잡혀갖고 포로가 됐다가 동안 조정에서, 서한 조정에서 완전히 정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획득했는데. 그리고 이것도 흉노족이죠. 한족입니다. 여기 이제 유비, 조조, 성권 나오는 이 삼국시대는 60년, 70년 정도지만 다 한족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호 16국 시대에 제일 먼저 나라를 세운 거. 그러니까 북쪽에 5개 종족이 16개 나라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16개가 아니고, 21개인가 그러네요. 그런데 너무 짧은 나라들 몇 개는 빼버리고 이제 16 나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5개 종족이라는 게 흉노족, 저족, 갈족, 강족, 선비족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 이름도 또 되게 참 깜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륵하는 갈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갈자는 한자 뜻이 뭔 거라면은 거세한 순양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민족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제? 거세한 순양. 뭐 이런 뜻으로 이름을 항상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에 설명할 게 있으면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너무 이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5호가 세운 나라 중에서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5호를 열은 게 그거 뭐예요? 그 사마시들의 서진을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유시들이잖아요. 이 유시들은 독의 흉노라고 그러는데 독의 흉노 아까 왕망의 신 할 때 그 김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하고 같은 일족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지요. 뭐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본 모용씨도 선비족이고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북인은 선비족인데 이게 탁발씨들입니다. 탁발씨들. 그리고 이게 이제 북쪽 중원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지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동의하고 서의로 나눠집니다. 어떤 정권인데 오래되면은 분열이 돼서 동의하고 서의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이제 탁발씨들이 정권이었는데 이게 다. 그러다가 이제 550년 무렵 되면은 이 동의는 북제로 바뀝니다. 이 동의는 그 어대를 근거로 했는 거라면은 낙양을 근거로 한 탁발시 왕국의 반 정도 됩니다. 나중에는 그 수도를 조조가 건설했던 읍성이라고 있잖아요. 읍성. 지금 하남성하고 하북성하고 그 경계에 있는 그 읍성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이 동의 탁발시를 몰아내고 이걸 접수를 한 왕이 고시들입니다. 고시.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있잖아요. 위서 같은 역사책을 보면은 이 고시라고 써놨으니까 이거는 뭐 한족 같지만 한족 아닙니다. 이건 우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위서 같은데 이런데 딱 보면 있잖아요. 고시만 나오면은 꼭 원래 어디 어딘데 한족이다 딱 이랬습니다. 왜 고시만 나오면 그렇게 할까요?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한족이라고 쓰는 거 아닌가. 전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고시들은 아마도 고구려 왕실 그 여자가 그 효문제의 황후가 됩니다. 장수왕 때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놓는데 아들이 선무제예요. 선무제. 그래갖고 그 혈족들이 고구려에서 북위로 와가지고 북위에서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북위 정권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누가 또 뭐 테러도 당하고 살해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 일족들이 계속 남아서 끊임없이 번성을 합니다. 그 저는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문헌을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이 고시들은 고구려 고시들이다라고 그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희도 탁발시를 몰아내고 그 우문시 이야기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우문 선비 우문 씨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북주에서 양견이라는 사람이 있죠. 수라라 문제. 양견이 자기 외손자 쫓아내고 야이놈아 니 어려서 안 되겠다. 할배가 왕할란다 하라고 지가 황제 뿐 게 수라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수문제는 한족인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선비족입니다. 원래 성이 이름이 보륵여견인데 보륵씨라는 성 자체가 위나라를 건설했고 중국을 다스렸던 10가지, 10대, 10대 성 중에 하나거든요. 보륵씨. 근데 이게 보륵씨들이 나중에 성명을 전부 성을 양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북위가 한화하는 과정에서 탁발씨도 어떤 원자 원씨로 성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있다가 망하고 이제 당나라가 되잖아요. 당나라 시조는 이연이잖아요. 그 유명한 아들이 이세민 당태종이잖아요. 이 이씨들도 중간에 한족하고 혼혈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고의 선비족입니다. 그리고 이씨라는 성 자체도 원래 큰 대자에다가 들야자 쓰는 대야시라는 선비족 성씨를 이씨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당나라가 자기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이고 찬란한 역사를 만들었고 동서문화를 교류를 해서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배층은 선비족들이라는 거예요. 선비족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당나라가 망하면 절도사들이 설쳐갖고 이제 다섯 개 나라가 이제 연이어 서잖아요. 남쪽에는 조그마한 나라들 10개 그래서 5대 19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너무 짧으니까 뺄 수도 있고 또 5대 16국 시대에 중원을 차지했던 나라 중에 다섯 개 중에는 세 개가 또 북방민족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 나라는 그런 족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래서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요 나라가 망원한 다음에 이제 금나라가 들어서죠. 이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고 그것도 사실은 지배층은 여진족이 아니고 우리지요. 우리죠. 경주 김씨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북송이 있다가 남은 북송, 이건 다시 남송으로 되고, 조광윤이 그 송나라들인데, 그 이후에 이제 몽고족 원나라라 되고, 그 다음에 명나라라 되고, 청나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관 역사가 그 진시황 그 진나라 이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각 863년인데, 작년까지 해서. 이 863년 중에서 한족이 온전히 지배한 시기는 426년밖에 안 됩니다. 863년 중에서. 아니, 제가 먹고. 한족이 완전히 지배한 기간은 863년인데, 이 863년은 한나라, 동안서한에서 426년, 삼국시대 60년, 서진 100년, 명나라 270년 하면 863년이에요. 반면에, 북방민족이, 나머지 기간은 전부 다 북방민족 어디 있었는데 어디 나라가 부었네요. 숫자를 써놨는데 나머지 기간은 그러니까 BC 221년인가 진나라가 통일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863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나머지는 중국 전부를 지배했거나 일부를 중원을 지배한 것은 다 북방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역사에서 북방민족의 역사를 빼놓고 나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나라도 흔적도 없죠. 거란족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선비족도 흔적이 없죠. 그러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중국 25사에서 선비족의 역사를 기록한 위서, 뭐 금사, 이거는 다 정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전의 역사들, 선비족들이 중원에 진출을 해서 제국을 건설하기 이전, 금나라가 저쪽에 만주에서 살고 있을 때의 역사. 그럼 그 역사는 어디의 역사겠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흔적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중국 지방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국 지방사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이 역사를 갈무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갈무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그 나름대로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해서 보존해서 그 역사에서 우리가 뭔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교훈으로 삼고 해야 될 것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 해야 될 것은 그 북방민족 중에서 아직도 자기의 국체를 유지를 하고 있는 우리 몽고, 터키 같은 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예, 말이 될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북방민족들을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제가 그냥 기록을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대충 아는 것만 또 인용한 것도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니까 이 구체적인 인식이 규원사의 서문에 규원사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승조 이항공사 폭행 누 백년 이 불이지한 조리 만주 지수 위 불구 대천 즉독하고야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해석함 대체로 이런 말이겠잖아요. 기원사에서 자승조니까 조선이 이은 그 이전의 왕조죠. 그러니까 고려 이후로 북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하는 것이 수백 년이 됐는데 이를 한스럽게 생각하지 않다가 졸지에 청나라가 통일을 해서 그 나라를 대국을 세우면서 여기에 그 조공하는 것을 어찌 청나라 보듯을 불구 대천지 원수처럼 보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규원사와의 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전도들은 그 이전에 했던 청나라 이전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왜 유독 청나라만 불구 대천의 원수로 보느냐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속에는 소위 중화 사대주의, 사대모화주의, 노론의 역사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소중화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북쪽을 오랑캐로 바빴던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은 도대체 북방민족이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오랑캐 취급을 받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좀 뒤적거려 봤더니 오랑캐가 된 기록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해서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그걸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역사에서 그 우리 민족주의 사학을 개척하신 분 중에 대종교, 대종교 이세교주 하던 무헌 김교현 선생 있잖아요. 김교현 선생이 쓰신 배달족 역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나라하고 이제 조선이 망했는데 청나라는 신의 혁명 이후 1912년에 망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1910년에 일제 강대 병탄으로 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두고 그 무원 선생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역사에서 북국과 남국이 동시에 망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우리 역사에서. 그 이거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그분의 역사 인식은 북쪽에 있던 청나라나 우리나 같은 역사다. 다만 북쪽에 있는 나라고 남쪽에 있는 나라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우리 형제 국가고 같은 민족이 세운 국가다. 이렇게 인식했던 거예요. 이 간단한 말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백암 박은식 선생이 쓴 장문의 글 중에 몽배 금태조라는 게 있습니다. 꿈에 금나라 태조 아골타를 뵙고 절하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고 조선 유학자였던 사대부였던 박은식 선생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나라가 왜 망했느냐. 이건 중국에 사대하다 망했다는 것이죠. 사대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대 모화주의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에 민족이 보이고 그 민족 속에 여진족도 우리 민족이고 몽고족도 우리 민족이고 선비족도 우리 민족이고 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박은식 선생이 보기에 금나라를 세운 금태조 아골타는 대단한 영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자기 자신을 염치 없는 사람, 무치생이라고 표현하면서 쭉 그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러면 앞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면 어떻게 하는지 하는 그 글을 써놓은 것이 몽배 금태조입니다. 몽배. 그 제일 재미난 건 그 제일 앞에 있는 이야기. 그 금태조가 딱 물어봅니다. 이제 문답 형식으로. 물론 그 글 내용은 전부 박은식 선생 생각이죠. 너희는 아들이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치노? 역사책을 뭘 가르치노? 이러니까 이제 답을 하죠. 통감과 뭘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 역사책이 아니고 중국 역사이잖아요. 통감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이제 금태조가 그럽니다. 너희들 그래갖고 조선 사람이 있겠느냐. 처음부터 중국 놈으로 키우면서 무슨 민족을 찾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글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금나라 태조 아골타가 자기 영광을 이제 영웅으로 비쳤으니 그것은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선조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다. 즉 이런 내용들은 중화 4대 사관을 극복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걸 극복하니까 이런 오랑캐라고 천시했던 북방민족들이 전부 형제민족으로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좀 재밌는 건 있잖아요. 이렇게 인식한 또 구체적인 거는 이게 단조사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무언 김교, 누구야, 유근, 박은식, 뭐 이런 네 분이만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우리 배달민족 계통도를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글로 이렇게 풀었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이제 그 이 책을 쓸 때 남쪽에는 조선, 북쪽에는 청, 이 두 나라가 있었다. 이 두 나라의 기원이 어디냐? 시원이 어디냐?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 배달민족 계통에는 고조선이라는 게 있었고 북부예라는 게 있었고 예, 맥, 옥제라는 게 있었고 숙시지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여섯 갈래로 잡더라고요. 여섯 갈래로 잡아놓으시고 고조선의 경우에는 한, 한에서 지난 변화만 아닌데 이것이 신라로 고려로 조선으로 이어지고 변화는 가락 신라로 조선으로 이어지고 마하는 백제 고려로 해서 조선으로 이어진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갈래고 또 북부의 경우는 북부에서 백제를 통해서 고려를 통해서 조선으로 이어지고 북부에서 동부를 통해서 고구려,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또 예맥 옥제는 이거 고구려로 이어지고 이 고구려에서 고려로 이어지고 이래서 조선으로 귀결이 되더라. 이 갈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북부에는 이 갈래뿐만 아니라 동부여를 해서 고구려를 해서 발해로 해서 여진으로 해서 금나라로 해서 청으로 이어지더라. 그런 역사가 있다. 또 북부에는 동부여뿐만 아니고 동부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구려로 해서 발해로 해서 여진으로 해서 이렇게 또 청나라로 이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서 발해로 갔다가 여진으로 안 가고 발해 일부 중에서 요나라로 이어졌다가 그렇죠. 거란족 요나라로 이어졌다가 요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여진을 통해서 청으로 이어지더라. 또 하나는 북부에서 선비족으로 갔다가 선비 그 다음에 거란으로 요로 발해로 여진으로 해서 청나라로 이어지더라. 또 예매곡자는 고구려 발해 여진 이어지고 숙신은 음루물길 말과 여진으로 청으로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갈래는 그 시점에서 볼 때 1910년대에 볼 때 크게 조선으로 이어지는 것과 청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 원류는 이렇다 하고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색깔로 표현한 게 명확하지 않았죠. 금, 요, 선비, 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진족, 선비족, 거란족 다 우리의 옛 조상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이거는 참 지난하게 어려운 과제인데 저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언어를 갖고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할 때는 뭐 기필코 다른 사람 불가피하게 연구해놓은 것을 인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신화로도 볼 수도 있고 공통적인 거 문화 공통적인 거 이런 거 갖고 차근차근 분석하면은 같은 문화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요즘 또 있잖아요. DNA 분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그까지는 안 갔는데 우리가 좀 더 힘이 닿고 정부 쪽에서 뭔가 좀 이 자금 지원을 받고 이러면은 요 나라 무덤에서 발굴된 그 이제 유해 또 그 여진족 무덤 여진족은 뭐 그거 부탁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른 기록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DNA 분석을 하면은 쉽게 또 생물학적으로 확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비그란 여진을 우리 문제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몽골을 제외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몽골을. 그나마 이건 제외해도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아직도 자기들 독자적인 국체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우리가 다뤄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는 오직 조선 역사만 배웠지 청나라로 연결되는 우리하고 관련된 북방민족사 역사는 우리에서 빼버렸거나
아니면은 오랑캐로 하시하고 무시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민족주의자 역사학자들하고 지금의 역사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역사를 민족적 차원에서도 너무 왜소하고 너무 왜소하고 무슨 순수 혈통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닌가라고 일단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짜 우리 역사서에 나타나 있는 거, 우리 역사서에 나타나 있는 그 북방민족 관련된 기사를 몇 개만 뽑아봅시다.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단군 세계에 나와 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갑진 6년, 이 서기 전 2177년인데 열량의 욕살, 색정을 그 약수로 이사를 시켜가지고 종신 그 금치니까 그 종신도로 거기서 그 뭡니까 뭘 했다 그러노 이게 구금을 한 거죠. 구금을 해놨는데 후에 사지 이를 사면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봉해줬다. 이것을 소위 흉노의 조상이라 한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동생의 후손들이 흉노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맞거나 틀리는가 우리 그건 모릅니다. 하여튼 기록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세 번째 단군, 3대 단군, 가륵 단군 6년 쪽 기사고요. 그다음에 서기 전 2137년 황제의 동생 오사다를 봉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몽골이 한으로 보냈다. 몽골의 칸으로 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했는데 혹 말하기를 지금 몽고족이 그 후예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몽고족도 누굽니까? 여기 보면은 오사구 당군 동생 후손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서기 전 1622년에 당군의 동생 대심을 남선비의 추장으로 봉했대. 남선비 대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선비족들도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당군의 동생이 다스리던 민족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당군 세계 나오는 건데 그다음에 몽골이 지병, 몽고 군대와 함께 그죠. 소도 도착해서 은나라 성책을 파괴했다. 이거는 중국 기록도 있습니다. 중국 기록도 있어요. 은나라를 이제 공격해서 파괴를 했다. 이 기록이 있고, 이게 1236년 이야기가 서기 전. 그 다음에 서기 전 905년에 흉노가 들어와서 조공을 바쳤다. 흉노, 입공. 고조선에 들어와서 바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선비의 추장, 선비산 추장, 문고가 들어와서 조공을 바쳤다, 고조선에. 이것도 BC 서기 전 847년. 이런 기록들이 북방민족과 관련해서 우리 기록에 일단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근데 이게 이제 단군 세계 보고 위세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세히 읽어보면 있잖아요. 단군 세계에도 보면은 이 우리 그 정신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참 많거든요.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좋으시다시피 저도 뭐 다 연세 많으신 분을 맞는데 저도 칠자단지 한참 됐는데 사상세계 그거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뭐 빼고 역사적 사실만 이제 주로 들여다보고 귀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지가 모른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지가 자기가 모른다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모르는 거는 난 모른다 이러지 틀렸다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틀렸. 제가 언젠가 여기 계시는 몇 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어머니가 둘이에요. 우리 친어머니하고 무당어머니하고요. 어릴 때 할머니가 저를 무당한테 팔았어요. 명이 짧다고 그래가지고 평생 그 공기를 주라고. 그런데 그것이 미신이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 무당어머니가 평생을 아침 저녁으로 저를 위해서 정할수 떠놓고 빌어준 사람이거든요. 천지신명한테.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감동하는 것은 그 무당 어머니의 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 어째 그러니까 내가 또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 어머니가 공을 들여줘갖고 네가 장관을 두 개나 했구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것은 정성을 들인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렇죠.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기록이 있었구나.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잘 아는 놈이 따져와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틀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학자적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록에 또 나오는 거는 그 삼국사기에도 이 기록들이 나와요. 북방민족들과 관련해서 동맹왕 18년, 서기전 8년 장군 부분호의 계책에 따라서 선비족을 증발했다. 그래갖고 뭐 어쩌고 뭐 땅을 주려고 그러니까 하더라. 그래서 금 좀 주고 말 20마리 주고 뭐 이랬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조왕 69년, 서기 126년에 왕이 선비족 8,000명과 함께 중국 요대현을 공격하고 요동태수 채풍이 전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태풍이죠. 근데 이게 서기 126년이면은 알선동굴 근처 후룸베일촌에 살던 그 선비족들이 탁발령 밑에 남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중국, 러시아, 몽고 그 국경에 있는 홀류노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제가 2016년에 가봤는데 그 근처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 근처로 이주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보다 먼저 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었을는지 모르지만은 대체로 선비족 이동 경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대조를 해보면은 126년이니까 서기 126년이니까 충분히 선비족과 고구려가 연합을 했을 수가 있겠다는 것은 그 다른 기록하고 교차 검증을 하면은 연합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고려사에 보면은 고려사도 봐도 되고 동국 여지 승남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나오고 하는 기록인데 평주 승주 승려 금준이 금나라 선조다 이래 나오거든요. 금나라 선조다. 그런데 이제 그 또 다른 기록에는 김행이라고도 나옵니다. 김행. 김행이 만주로 가서 김극수를 낳고 김극수가 고울태사를 낳고 고울태사가 한리태사를 낳고 요부터는 형제가 아닙니다. 요단부터는 이래갖고 행리발이 동생이 됐다가 그러고 이제 이 아들이 오야속인데 이 오야속이라 제가 이야기 또 갑자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열을 받아갖고 그 저기 뭡니까 이 오야속 때 그 오야속 때 윤관 장군이 17만 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한 여진족이 완한 여진입니다. 완한 여진인데 그때 완한 여진의 추장이 오야속이에요. 오야속.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재밌는 게 이거는 뭐 100% 맞는 기록인데 오야속이 이제 그 지금 그 점령한 지역이 대체로 지금 흑룡강성 영안시 그 밑에 저 남쪽 이쪽 지역인데 아주 비옥한 땅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완안부가 좀 어렵게 되지 않아요. 그럼 편지를 보냅니다. 아 이거 우리가 그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일부 우리 종족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고려에서 대군을 발해가지고 정벌을 해서 구성을 쌓아버리니 우리가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조는 원래 고려로 왔고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알았고 그렇게 해서 잘 생겨왔는데 절제 이렇게 보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고려에서 17만 군대를 내놓고 정벌을 해놓고 1년 반 지나서 돌려줘버려요. 그런데 돌려줄 때 이제 돌려달라고 그럴 때 그 문장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면은 만약에 이 땅을 저희에게 돌려주시면은 저희 후손들이 대대로 고려 쪽에 대해서는 기왓장 쪼가리 한 쪼가리 안 던지고 자라겠습니다. 이런. 와, 력이라고 나오거든. 기왓장 한 쪼가리 안 던지겠다고. 그래 나옵니다. 그런데 돌려주세요. 돌려주는 논리가 되게 재밌는 게 아니라 좀 웃기는 거죠. 이게 멀어서 지키기도 힘들고, 그거는 뭐 그 당시에는 개발이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게 곡식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 가지고 있어봐야 별 덕도 안 되고 도만 많이 든다 이거죠. 그래 차라리 돌려줘 보고 조공이나 받자 이라고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돌려줄 수 있는 밑바닥에는 밑바탕에는 그 나름대로
비록 정벌을 했지만은 그 완한 여진하고 상당히 신뢰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신뢰관계의 원천이 뭐냐. 그것이 아마도 그 금나라 선조들의 고향이 이 고려에서 그랬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어디 그 보니까 이 김행이라는 사람이 안동근 씨라고 나오대요. 그 안동근 씨 족보 세보에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 누가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게 또 보니까 안동근 씨들이 원래 김 씨들입니다. 그 경주 김 씨들입니다. 그 고려 태조 왕건이 이제 삼태사를 봉하면서 권 씨를 사성을 해서 권 씨가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그 오야속의 이 죽고 그 동생이 아까 이야기했던 금나라 태조 완한 아골타입니다. 그 저기 지금 그 흑룡강성 성도인 할빈 있잖아요. 할빈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아성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땅 아성시 거기가 그 금나라 초기 서울입니다. 금나라 상경터인데 거기에 이제 상경박물관도 있고 그 바로 뒤에 가면은 아골타 그 능이 있습니다. 산처럼 조그마한 산처럼 이래 돼가지고 있고 그 앞에는 아골타 기마상 정말 멋진 기마상이 있습니다. 기마상이 있는데 그 이 아골타가 금태조인데 이 땅 돌려주고 18년 만에 금나라를 건국해버립니다. 8년 만에 금나라. 그런데 이제 아무튼 결과적으로 금나라는 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알고 있었고 또 금태조가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계속 우리 부모는 우리 선조는 고려에서 왔다고 글도 써서 보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북방민족이 중원에 제국을 세워놓고 우리하고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금나라밖에 없어요. 금나라와 우리는 대대적인 전쟁이 없었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 대상이죠. 왜 금나라하고 고려는 전쟁이 없었을까? 앞에 요 나라의 경우에는 거란족이 세웠는데 3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금나라하고는 없어요. 근데 뭐 요 뒤에 거란, 몽고, 청나라 이 관련 기록들은 많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때 오늘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좀 황당한 것 같지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2016년에 이제 그 풍만주를 쭉 답사를 했는데 그때 갈 때 그 여러분 말씀 들어보겠지만은 선비족 발산지인 그 후룸베일촌 동쪽 끝에 있는 저기 알선동굴, 예, 알선동굴이라는 것을 가게 됐어요. 그 저희들이 이제 쭉 돌아다가 이제 알선동굴 쪽으로 가는데 그 가는 중간에 그나라는 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 초원이 아니고 오히려 좀 산악 지역입니다. 숲도 굉장히 울창하고 또 이거 계곡도 굉장히 넓고 강도 있고 그러는데 차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좀 널찍한 2차선 도로예요. 왕복 2차선. 우리가 버스를 대절하고 이제 쭉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도로 표지판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표지판이 꼭 옛날에 우리 올림픽 할 때 호돌이 표지판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 계속 나와요. 그거 참 신통하다. 이게 호랑이가 많이 쓰는갑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쭉 가는데 딱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라면은 아리아시 120km 이러나. 여기서 아리아시까지 120km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서 하는 강할 때 그 하자잖아요. 그 물수저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아리수잖아요. 그 이상하네. 이 북만주 끝에 아리수가 있는가 봐. 그러고 생각하고 이제 쭉 갔어요. 가갖고 그걸 가가지고 가니까 아리아시라는 것이 아리아가 강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그 거기 악륜족 자치구 주도더라고요. 그 주도인데 거기 딱 내리니까 바로 큰 박물관이 하나 있고 거기 뭐 땅이 넓으니까 길도 무지하게 넓습니다. 우리처럼 차선은 안 건하는데 그 동서로는 넓은 길이 이름이 조양로예요. 조양로. 와 방금 아리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조양은 또 한자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아사다리잖아요. 이 아리수도 있고 아사다리도 있고.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갔더니
그 뭐 악린신족이 그 민족 문화들을 잘 그 전시를 하려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 안에 딱 보니까 곰 사냥 장면, 호랑이 사냥하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아 여기에 옛날에 곰도 많았고 호랑이도 많았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꾸 이상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동굴 보러 갔잖아요. 큰 동굴. 그래갖고 이제 그 안내판을 얻어가지고 안내 그 브로셔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관광지 가면은 간단하게 받고 타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참 올라가는데 브로셔를 뜯 보니까 그 산 덩어리예요. 이르콜이라는 산인데 이게 이르콜이라고 되어 있죠. 이르콜이라는 산인데 그 이르콜이 산에서 제일 높은 봉오리가 태백산이요. 이게 태백산. 갈수록 이상하잖아요. 태백산. 그래갖고 이제 가서 안에 이제 동굴을 봤죠. 오른쪽 경사면에 이제 동쪽, 서쪽 경사면에 동굴이 있는데 안까지 길이가 한 100m, 뭐 높이가 20m, 폭이 한 60, 70m.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 북이의 발상지, 선비족 발상지라고 그래가지고 북이 제 4대 황제 탁발도가 사신을 보내갖고 뭐 유세차 태평진군 4년이라 글을 쭉 써가지고 충문 읽은 거 그것을 석각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선동굴인데 그 알선동굴이 세계에 알려진 게 1980년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역사 교사가 그 비석을 발견해가지고 석각을 발견해가지고 알려서 여기가 선비족 발상지다라는 것이 알려졌는데 보세요. 아리수가 있다고 그랬죠. 아사다리 있다고 그랬죠. 태백. 못했는데, 그래 대충 밥 먹고 나와서 바로 한 블락을 가니까 거기에 그 재래시장이 있어요. 아리아시 재래시장인데, 제가 그 아리아시 재래시장하고 기겁을 해본 거 아닙니까? 그 뭐 몇몇 교수들이 바로 그 곰과 호랑이에서 쑥과 마늘을 먹여가지고 숨어 살게 하던 그 동굴이 바로 여기다 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내 눈으로 안 봤거든.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답사 댕기면서 하나 발견한 건데, 아,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북방민족이 인식한 우리, 북방민족들은 우리를 인식했대요. 우리는 북방민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중국놈들은 어떻게 인식했는데, 북방민족들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건 좀 더 연구를 대비하지만 단편적인 것만 한번 보십시다. 터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있잖아요. 코리아와 우리 민족은 먼 옛날 중앙아시아에서 우리와 함께 형제로 살았다 라고 써놨어요. 형제로 살았다. 요거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나 하고 최근에 좀 연구를 해서 연구가 좀 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터키에서 그 살인사건이 생겼는데 용의자 얼굴을 TV에다 내뿜는데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내뿜잖아요. 예, 네, 그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항의를 했잖아요. 항의를 했는데 그 아나운서가 사과 방송을 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예? 먼 동쪽에 사는 우리 형제 민족들에게 우리 실수로 이러한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것도 형제 민족을. 여러분 두 군데 다녀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 많지요. 그 우리나라 그 장교들이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관에 무관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큰 나라 빼놓고 나서는 보통 영관급들이 무관으로 나갑니다. 근데 터키는 별 하나가 나가요. 우리가 좋은 무기 개발하면은 제일 먼저 사주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을 때도 미국, 영국 다음으로 터키가 군대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 의문이 생기잖아. 왜 터키가 우리하고 형제 민족이라고 그러면은 북한하고도 형제 민족이잖아요. 그럼 북한에도 보내고 우리한테도 원군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왜 남한에만 보냈느냐 이게. 그래서 그 터키가 자기 바로 위에 사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하고는 또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건 안 보고 이제 우리한테만 보낸 거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요나라 그 성종 고모죠. 진국공주라는 공주가 있는데 아주 그 총명했던 공주였던 모양인데 18살에 죽었어요. 그 묘지가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중반인가 그 발굴이 됐는데 이번에 그 10일 동안 갔다 오면서 그 심양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은 내몽고 자치주에 통요시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통요 박물관이 있는데 깜짝 놀라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거기에 그 진국공주 묘지에서 발견된 유물들만 따로 전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묘지명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묘지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나라 왕족이고 귀족이니까 성은 당연히 야율씨지 않겠어요. 예, 야율씨. 야율아복이 후손들이니까 야율씨인데 그 묘지명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본기성씨 지씨. 원래 그 성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찍이 고시들의 후손이었다. 야율시 후손이라고 안 나와요. 고시 후손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6대를 지나서 황족이 되었다.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 글자는 그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기록을 우리가 내가 지금 방금 한 해석이 맞다면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해석한 게 맞느냐고. 이 기록, 이 해석이 맞다면은 그 요나라 왕족들 야율시는 원래 고시였는데 분화해 갔다가 6대제 후에 비로소 요나라를 창업하면서 야율시로 황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자기들은 같은 민족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얼마 몇 년째부터 했습니다. 대종해영이라는 연속극이 방송이 됐잖아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 대종해영하고 거란족 공주하고 이래 참 이 사랑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결국 거란 쪽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 것이 맞다면은 그것이 전혀 황당한 이야기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나라 태조는 그 금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중원을 정벌하러 내려갈 때 들고 된 기치가 이제 깃발. 여진하고 발해는 원래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여진 발해 동본.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 제가 쭉 다 찾아봤는데 요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금사에 나오는 걸 다 찾아보니까 그 금나라 황제 중에서 황제는 아니고 황제가 되지는 못했는데 왕자들 이런 사람들 부인 중에 대시성이 여러 명 있어요. 대시들이 대조영 그 고왕의 후손들이 대시성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미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금나라, 그 여진족 뭐 이래 되잖아요. 다른 민족, 오랑캐. 그러니까 말도 다르다,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대시 왕비하고 그 금나라 왕족들하고 중간에 통역 두고 부부 생활을 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94년에 징기스칸이 금나라로부터 관직을 받고 그 관직 명이 자오드 꼴이에요. 이걸 우리 국사학계에서 번역을 하기는 자오드는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때 금나라 그 승상, 완안시하고 같이 합력해서 할 때 몽고 누구야? 징기스칸 이 동원한 군사가 만 명이 넘어요. 만 명을 지휘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오리는 아마 추장이나 또는 왕보다 조금 낮은 급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건데 이게 꼬리가 코리아잖아요. 꼬리저고 추장, 꼬리저고 왕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1627년 그 청나라 태종 홍타이 씨는 후금 황제이면서 몽고의 대칸으로 즉위를 합니다. 쿠릴타이를 열어요. 뭐 일찍이 몽고족하고 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갖고 대칸이면서 그 후금 황제를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때 대칸에 즉위하면서 정식으로 국호를 선포하는데 그 국호가 제가 여기에 써놨던 대로 에케 주신 울루스입니다. 에케 주신 울루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대주신 제국이에요. 우리 그 김산호 선생이 쓴 그 그림 만화 있잖아요. 그 다섯 권으로 된 그 만화 제목이 대주신 제국인데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조선 제국이란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 거냐. 최소한 의심이라도 품어보는 것이 재미있는 일 아닌가. 저는 주장하지 않잖아요. 의심이라도 한번 품을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는 표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나라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뭐 여진족, 그 만주족만의 나라가 아니고 그 북방민족의 연합정권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있을 때 병자호란 1636년에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인조, 조선조정에서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딱 우리 국사에서 배우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일부만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북방인족 신화를 이래 보면은 동물의 후손이거나 하늘의 후손이거나 뭐 아래서 깨어나거나 뭐 이런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흉노족은 보면은 흉노족 그 옛날 추장에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도 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추장인 아버지가 딸들을 그 하늘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 옆에 그 먹고 기도하는 데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늘의 아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사위에게 기도를 하는데 뭐 와야지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늑대 한 마리가 옆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늑대 한 마리.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공주가 딸이 하나가 나는 이제 아마도 저 늑대가 하늘의 아들인가 또 늑대 따라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늑대와 공주의 후손들의 흉노다. 이런 신화입니다. 설화. 이것도 역시 믿거나 말거나. 예, 설화고. 그 다음에 선비족은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비족 처음에 영웅이 단석계 아닙니까? 저 단석계. 이게 그쪽 발음으로는 탱스케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또 누구 이야기는 탱스케이 이꼬로 당군. 그러는데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단석계 아버지가 흉노 군인으로 출전했고 3년 있다가 딱 돌아오니까 자기 와이프가 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저놈은 내 새끼 아니다. 딱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갖다 버려라.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우레가 치길래 하늘을 쳐다봤더니 우박이 입으로 들어갔고 내가 임신이 됐다.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이 이 아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단석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버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친정에 보내서 키웁니다. 친정에 보내는데 애가 15살쯤 되니까 너무 영리하고 너무 용감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자연히 복종을 해갖고 그 몽골 초원을 대통이라는 단석계라는 엄청난 영웅이 출현하게 됩니다. 단석계는 또 죽고 난 다음에 탁발시들 이야기인데
그 탁발 씨들이 알선 동굴에 살다가 후룸베일 초원에 와서 홀윤호 근처에 있을 때 그때 사람이 탁발 힐분인데 이건 또 재밌는 이야기죠. 하루는 탁발 힐분이 사냥을 나가서 딱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완전히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사냥을 딱 나가서 보니까 막 저쪽 하늘이 이상한 거야. 딱 보니까 그 하늘에서 아주 멋지게 생긴 여자가 마차를 타고 옆에 시위도 그냥 잘 차려입은 시위를 데리고 쫙 오는 거예요. 그러고 당신 누구요? 하고 물으니까 나는 천녀입니다. 하늘의 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부부연을 맺기 위해서 여기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다 치우고 이제 그날 하루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그런 게. 근데 요새는 그런 로망 없지만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 지금 가야 된다. 1년 후에 우리 여기 다시 만납시다. 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마차를 타고. 그래 이제 1년이 딱 지나서 탁발 1분이 그 자리에 딱 갔어요. 기다리니까 과연 그 천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생긴 아들을 하나 안고 왔어요. 그러고 딱 넘겨주면서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잘 키우십시오. 당대 제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고 갑니다. 그것이 저기 탁발 영미입니다. 탁발 영미. 그 탁발씨 영룡의 한 사람이죠. 돌궐의 경우는 써낭 그대로입니다. 사지를 절단한 열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소년을 늑대가 양육을 했어요. 이 태어난 자식들이 돌궐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보니까 이게 우레소리에 놀라 그 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사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기에. 그,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봅시다. 거란 경우는 지금 의무리산 근처죠. 연행성 북쪽에 있는 넘어. 의무리산 근처에서 서쪽에서 백마를 타고 온 신인하고 백마, 흰마를 타고 동쪽에서 파란 소를 타고 온 청혼을 타고 온 천녀가 목엽산에서 만나서 혼인을 내서 아들을 8명 낳았는데 그 아들 8명이 그란 팔비족 8부족의 시조다. 이게 그란족 설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란족까지 보면은 아주 자기들이 숭배하는 짐승들하고 동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전부 하늘의 자손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 민족 시조설화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몽고 같은 경우는 코를 타이 메르켄의 딸 알랑고아에게 빛이 뱃속으로 스며들어와서 임신을 했는데 그 13대조 후손이 징기스칸이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알랑고아. 이게 빛이 비쳐갖고 임신이 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유화부인 같은 경우에 빛이 쭉 따라다니게 되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의 경우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고기잡이 청년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후손 이 선녀 세 명이 장백산 근처 포르코리에서 놀던 중에 막내 그 불꼬련 정꼬련 응꼬련 있는데 막내가 그 놀다가 검은 새가 날아가다가 빨간 과일을 떨어뜨렸는데 그걸 먹고 임신이 돼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하늘을 못 날아올라간 거죠. 그래갖고 남궁과 살아갖고 난 아가 지금 그 여진족, 선족, 그러니까 금나라, 청나라, 황실의 선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남궁과 선녀의 전설하고 똑같습니다. 남궁. 이런 그 쭉 그거 있는데 여기보다 좀 더 보태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각 자기 선조들의 신화를 또는 설화를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많은 부분 우리하고 공통되는 것이 있지요. 또 직접적으로 공통 안 되더라도 우리는 유사한 전설 같은 형태로 이것들이 또 전해져 오래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요거는 이제 좀 더 많이 그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문화도 또 있습니다. 문화. 예를 들어 뭐 저기 왼쪽을 더 높이 친다든지 또는 뭐 흰색을 숭석한다든지 그다음에 문은 동쪽으로 낸다든지 뭐 이런 거 우리하고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안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지도를 가져온 게요. 요게 지금 흑룡강성 아닙니까? 그렇죠? 요게 길림성입니다.
그 요게 연영성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요래 갖고 여기까지 다 해서 요게 내몽고 자치구입니다. 내몽고 자치구. 이 내몽고 자치구는 원래 몽고정 영토입니다. 이 몽고정 영토가 언제 중국 영토가 됐는 거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몽고족하고 청나라하고 연합을 해버린 거예요, 여진족이. 그러다 보니까 대칸이면서 청나라 황제니까 그 당시 몽고족이 살던 땅은 전부 청나라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청나라 망해버렸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지금 중국 영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몽고족 입장에서는 정말 워낙 뭐, 먹고 분하고 원통한 일이죠. 그리고 이 지역이 이 우야 이게 지금 외몽고 이쪽보다 훨씬 더 당겨보면 비옥합니다. 비옥한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루코리산이 어디 있는 거라면요. 아까 그 알선 동굴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알선 동굴. 요 그걸 표시해드리려고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흑룡강성. 네, 흑룡강성이죠. 경계는 흑룡강성인데 굉장히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하고 관련된 북방민족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북방민족을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나라 이전에는 그 중국 주위에서는 동이 서용, 남만, 북쪽, 뭐, 남만은 빼고, 동호 이렇게 불렀거든요. 동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시대, 삼고, 서진까지는 거의 나오는 북쪽들이 어떻게 나오고, 북방민족들을 흉노, 선비, 예맥, 숙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예맥이고 숙신이고 이것들이 어느 사람 선조냐. 이걸 따지고 보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대체로 보면은 예맥은 처음에 따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붙여갖고 사용을 합니다. 역사서에는 대체로 보면 예맥을 구성한 그 나라들이 만든 나라들이 고조선, 부여, 고구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고구려는 모든 사세의 대부분 예맥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신의 경우에는 후에 물길, 말갈, 여진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물길 말갈 여진들은 결국 금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되게 어려운 게 동호에 속한 민족들을 이제 선비족, 해족, 시리, 거란, 몽고 이걸 동호라고 그래요. 동호. 다 중국 사서들은 동호, 동호의 한 갈래다. 동호다 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나라들이 이제 북이 요 나라 몽고족 원나라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거는, 혹시 이제 앞으로 책을 좀 보시면은, 재미난 거는 BC 3세기에 옛나라 징계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침략을 해갖고, 그 영토 뭐 2001을 탈취했다, 그러잖아요. 동호로 써놨어요, 동호로. 동호로 영토 2001을 탈취했다. 그런데 위락은 동호를 조선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를 쓰면서 똑같은 게 사기는 동호로 쓰고 위락이 어화는 이것을 그 조선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조선하고 동호는 같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것을 다른 말로 다른 그 민족 이름으로 썼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까지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숙신, 주신, 뭐 직신, 재신, 주신, 조선 이거는 말을 한문으로 적을 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적었을 것이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신초 선생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미나는 것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거 어쩌면은 선비족 모영황이 전연을 세웠는데 전연이라는 연나라를 세웠는데 이걸 동진에서 왕을 봉하면서 조선왕에다가 봉해요. 왜 이랬을까? 아니, 모영황, 그 아주 영웅이죠. 왜 조선왕이 책봉을 했냐, 이거지? 그 다음에, 그, 요 나라 역사로서 요사를 보면은, 요 나라는 조선의 땅에서 유래한 나라다.
8조 금법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숙신은 한나라 때 사만이다. 이 흠정 만주월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 걸융제 때 그 800명의 학자를 동원을 해서 당시 중국에 있던 모든 역사책을 참고해서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을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고 한 것 중에는 아니 숙신은 한나라 때 사만이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숙신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하자 태평한옥에 나오는데 고구려가 망하자 그 지역이 말갈 땅으로 되었다. 이것도 참 애매한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뭔가라면 결국 고구려가 있던 땅이 말갈이 있던 땅이고 다 같은 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저는 재밌지만 뭐 여러분들도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감사합니다. 그 길림성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저 흥할령 초원, 후름배열 초원 가기 직전에 소원시가 있고 그다음에 백성시라는 행정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면은 아마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열 무지하게 받을 겁니다. 저는 열을 굉장히 받았는데 아니 그 대평원에 느닷없이 원유 뽑아내는 기계가 차를 한 시간 동안 가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는 옥수수가 그냥 빽빽하게 밀림처럼 들을 수가 있고 땅 속에는 원유가 무진장에 있어갖고 한 시간 가도 그 전체 지역에서 원유를 퍼올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다 옛날에 북부의 땅일 거거든. 고조선 땅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할배가 농사 짓고 놀던 땅인데 뺏기보고 나니까 그 좋은 땅이 죽은 것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뭐 우리 역사적인 강력을 되찾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도 억울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거는 있잖아요. 그거를 지나갖고 흥할령 산맥 올라가는 그 초원에 싹 들었으면은 울란호토라는 아주 아담한 도시가 있어요. 울란호토라는 좀 큰 시인데 아주 깨끗합니다. 거기에 대흥한령 박물관이 있어요. 대흥한령 박물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기록도 많이 있고 재미있는데 그 3층에 가면 있잖아요. 3층에 가면은 동호, 아까 동호라는 동쪽 오랑캐 할 때 동호의 영웅, 동호의 영웅. 국한이 도대체 동호의 영웅이 뭔가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소위 중국 역사체에서 동호라고 포함, 그 저기 불려지는 그 민족들의 영웅들 사진을 쫙 전시하는 거예요. 아주. 근데 그 초상화를 아주 괴기하게 그려놨어요. 괴기하게. 거기 이제 보면은 징기스칸도 있고 야율라보기도 있고 여기 모용왕도 있고 그죠? 방금 나왔던 아까 단석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골타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아니 그거는 광개토왕도 없고 대조영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끝에 떡하니까는 징계요. 아까 옛나라 장수 징계를 동호왕으로 써놓은 거예요. 동호왕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답사 갔다 와가지고 그 답사기를 쓰면서 아니 중국 놈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를 모르냐. 징계가 왕이 아닌데 왜 왕이라고 써놨냐. 혹시 고조선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갖고 자기들 영웅이니까 왕으로 추존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썼기 때문에 그걸 봤으면 아마 그 집 내렸을 겁니다. 쪽팔리잖아요. 아마 내렸지 싶은데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재밌는 나라예요. 욕을 뭐 구태하지 않아도 그 뭔가 좀 굉장히 이상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 동호의 영웅 중에. 동호의 영웅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 누르하치도 있어요. 아골타. 누르하치도 여기 있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또 조금만 우리가 북방민족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그 민족적 친연성을 보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그 방언이라는 오래된 중국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의 그 언어권을 스물 몇 개로 분류를 해놨는데 지역별로 그 중에 22번째 지역 언어권이 뭔가라면은
선비족 모용 씨와 예맥은 예맥은 같은 언어권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언어권이라는 말이 같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 언어의 기본이 같다는 이야기인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연 후연을 만들었던 그 모용 씨하고 그 당시 예맥은 고구려거든요. 고구려하고는 같은 언어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적봉박물관에서 우연히 여사면이라는 저명한 역사학자가 쓴 그 중국 민족사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북방 민족들 몇몇 그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서 모용 씨와 고구려는 말이 통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말이 통했다. 그러니까 모용 씨는 선비족이잖아요. 그러면 탁발 씨하고 모용 씨는 또 말이 통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선비족이니까. 그러니까 고구려하고도 선비족인 모용 씨나 탁발 씨나 우문 씨나 단 씨나 다 말이 통했다는 이야기예요. 맞다면은 그럼 진짜 통했겠느냐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북이 그 역사를 보면은 한인들을 탁발 씨 북이 한인들을 그 재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탁발 씨들이 한족말을 잘 몰라요. 나중에는 강제로 전부 중국말 하게 만들지만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꼴이 나오지만은 꼭 그 최호 같은 이런 그 아주 능력 있는 재상하고 탁발 씨 황제하고 이야기할 때는 꼭 통역을 둡니다. 통역을 두는 이야기가 꼭 나와요. 통역을 두는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 나중에 아까 고구려 여자가 난 선무제가 황제가 됐을 때 그 외삼촌들 그 외사촌들이 아주 고위직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우의정, 좌의정 정도의 직위를 갖게 되는데 그 이야기하는 데는 통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왜 한족하고 이야기할 때는 꼭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이 있었다고 쓰면서 고구려 사람하고 선비족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통역이 없었을까? 여러분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요 앞에 요 두 개 인용하고 그 내용하고 보태보면 아 이것이 지역적 방언의 차이 정도 우리가 제주도 방언 서울말 이런 차이까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 나름대로 말이 통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우리 선비족 말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 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요즘 뭐 언어학자들은 다 이건 다 써놨대요. 몽고, 만주어, 한국어, 터키는 언어 구조가 같다. 일본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말, 우리 고어가 일본 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많은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미국에서 들었는데 그분 이름이 안희숙이라는 분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일제 때 신사참배 운동을 하다가 쫓겨가지고 만주에 가서 예진족 말이 좀 숨어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니 한 달 있으니까 말이 통하더래요. 한 달 있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말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여진정 마을에 미국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걸 들은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분이 설마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고씨와 탁발씨 사이 통역이 없었을 거다. 금나라 시기에 아까 대씨, 완안씨들이 통역을 두고 이야기를 했겠느냐. 다 말이 통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만리장성 북쪽 역사를 우리 역사로 통합해보자. 몽고하고 우리하고 힘합쳐서 통합해버리자. 그런데 제가 전에부터 주장하던 중에는 아니 우리가 소고기를 왜 미국에서 사다 먹어야 되냐 이 말이요. 예? 몽고에 가보십시오. 소가 인물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소는 갇혀 사니까 인물도 형편없고 체격도 형편없는데 몽고 쭉 던져보세요. 소가 체격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아니 거기 도축 공장 있는 거 좀 지어주고 비행기를 실어 날라버리면 미국의 실컷농보다 몽고까지 1시간 반인가 또 가지 않아요. 양고기. 몽고 양고기 요리 잘해놓으면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맛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양고기도 수입하고 그럼 또 몽고도 지어장도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몽고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동호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맥, 선비, 거란, 여진, 몽고가 다 같은
동호 역사라고 봐버리면 거기다 오한까지 다 집어넣으면 말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관점이 아닌 우리 관점에서 북방민족사를 반드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뭐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서 압니까? 우리가 제국으로 발전할지 모르거든요. 중국이 그냥 산지사방 깨지면은 이쪽에 동북쪽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 그때 그 역사적인 신현성, 그 역사적인 연원, 그것이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엄청난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동북공정도 해서 북한은 옛날부터 그 영토라고 떠들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북방민족사를 좀 철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이렇게 되면 자연히 오랑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지고 중화, 노론사관 이런 것은 저절로 극복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의 대륙성도 회복이 될 거고 그래서 좋은 영향만 있지 나쁜 영향은 절대 없다. 그래서 북방민족사를 연구를 하자. 그래서 내가 좀 괜히 책 좀 봤더니 옆에서 자꾸 해보라고 그래갖고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